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혁명 61주년이 됩니다. 예, 예, 예. 예. 자, 오늘 참 뜻깊은 날입니다. 예, 예. 여러분,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우리 심동보 전 해군 제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본격적 토크에 들어가기로 하고, 자, 오늘 여러분들 활발하게 채팅창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승초인님, 예, 안녕하세요. 오대시 신동보 제독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기대됩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른 센스. 박근혜 대통령님의 건강, 쾌유를 기원합니다. 하하, 참, 늘 감사드립니다. 심동보 제독님, 예, 우리 박정호님 들어오셨고요. 러브자유님, 예, 다이안권님, 자,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심제독님, 네.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예, 예. 네. 윤석열 대통령, 글쎄, 뭐, 반드시 보수 우파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가감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참 한 국민으로서, 예, 윤석열 정권의 쓴소리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예, 예, 예. 네. 그 뭐 윤석열 뭐 대통령 취임한 지 벌써 일주일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그 아프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그 무조건 지금 비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결국 대통령이 잘 되고 성공을 해야, 예, 국가도 좋고 국민도 좋은 거잖아요. 예? 최고 리더십이 흔들리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아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이 안 되면은 그 결과는 결국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그 피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짚어야 돼. 그 대통령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되는 분인데,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시행착오가 결정적으로 큰 게 자꾸 일어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국가에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본인한테 당연히 나쁜 거고. 그래서 이걸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아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한테 믿음을 받아서 좀 이거 저 국정을 좀 멋있게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그게 지금 보수 국민들도, 작년부터 대선 운동을 거쳐서 이제 선거를 하고 또 당선인 시절을 두 달을 거쳐서 대통령 취임까지 해가지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거야. 그리고 불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거는. 근데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윤석열, 와, 대통령 잘 됐다.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대통령 당선된 거 축하한다. 뭐, 야단 이런 사람들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아니다, 이런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만일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지지 철회하겠다, 이런 분이 또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층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해보죠. 소위 말하는 친윤, 반윤. 지금 보수가 대선 때도 분열돼 있지만, 예, 예, 지금도 분열돼 있죠. 예, 예, 예. 그 얘기를 오늘 좀 우선 좀.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저,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파, 지지층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비판적 지지층이 있죠. 지금 분명한 보수층입니다.
또.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표를 찍어준 국민들도 이렇게 저 양분돼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그래도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그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얼마 안 됐으니까 당분간 좀 이런 거는 이해를 하고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아니다. 초장기부터 이게 잘못된 걸 바로 고쳐가면서 지지를 해야 된다. 네. 이게 딱 양문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근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뭐 예를 들면 그 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 예. 이 하나만 봐도 틀 평가가 완전히 확인이 갈리거든요. 그러면 보수 농객을 대표한다는 분들 멤버들 있잖아요. 성함 얘기 안 해도. 예. 그분들 봐. 아, 역대 대통령 취임사 중에 최고로 잘 됐다. 유튜브에서 막 그렇게 막 하는 분들이 몇 분 있고. 어떤 데로 보면, 이게 무슨 이게 취임사냐. 도대체 거기에 대통령으로서 자기 할 게, 그게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안 보인다는 거야. 완전 철학 강의하면, 개똥 철학 강의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저게 무슨 취임사냐. 혹 펴는 지지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재동님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대통령 취임사에 대해서는 후자죠. 그리고 정책 방향도 없고 국가적 의제도 안 담겨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취임을 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국가를 어떤 목표로 어떤 비전으로 예. 통치를 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겠다. 예. 그런 핵심적 국가적 의제라든가 정책 그 방향이 전혀 제시가 안 돼 있고 예. 그날 자유 얘기 35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아주 잘 아니 지금 자유라는 거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지 않습니까? 특히 보수. 자유라는 의미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를 가르는 하나의 잣대예요, 잣대. 기준이란 말이야. 그거를 그냥 강의하듯이 그 아까운 시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취임사를 굉장히 짧게 했잖아요. 예전에 한 7만 수준밖에 안 돼. 예. 그 짧은 시간에 그 자유를 가지고 전부 그냥 다 그냥 그 시간을 써버렸거든. 시간에 안배. 안배도 안 맞고. 아, 대통령 취임사 최소한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돼. 네? 제가 작년에 이 말을 들어서 그 제자랑 아닙니다.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25분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도 대폭 생략해서 나중에 공약은 제목만 나열을 했는데도 25분 걸리더라니까요. 근데 거기 정도는 해야 뭔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 취임사잖아요, 취임사. 예. 그러면 역대 그 대한민국에 오늘을 있게 한 건국의 아버지부터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다음에 건국의 그 선조들 있잖아요. 예. 아, 그 미국 대통령 취임사 다 한 서가 얘기 먼저 서두에 나오거든. 거기다 감사. 그래도 계승하겠다, 있겠다. 그러면서 각오를 피력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어떤 뭘, 그 정치가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대통령 취임사 큰 흐름은 그 공통적이야.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동안. 예.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런 게 없어. 그냥 같이 그냥 자유 이야기하다 끝나버렸어요. 시정이가. 딱 하나의 계획을 내세운 거는 북한 핵 문제. 그것도 북한 비핵화 하면은 무조건 지지하겠다. 완전 이것도 그냥 그 뭐라 그러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자기 보관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비핵화를 하면은 내가 이런 걸 해주겠다. 뭐 북한 주민들 잘 살게 하고 경제 발전시키겠다. 이 약속을 했거든요. 완전 그게 매국적 약속을 한 거. 그게 왜 없어요? 계획이 없어. 취임사에 드러난 계획이. 그러니까 국민들 보면 아 도대체 이제 한 거는 그 대통령 돼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유 강의도 딱 끝나버렸다니까? 아, 근데 자유라는 거는 가장 대한민국 건국중심에 담겨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절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면서 한 얘기가 거기 다 녹아 있잖아. 그 이야기 지금 와서 무슨, 지금 20대 대통령이 할 얘기냐, 이거야. 그참 답답하더라니까요? 그 얘기 좀 한번 좀 해보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정치 경험이 없으니 네. 좀 기다려보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시기는 지났어요.
제가 청취자들, 구독자분도 계시고, 또 제가 SNS상에 저한테 이렇게 보내온 그걸 잠깐만 하면요. 아, 김정은이 미사일을 쐈는데도 10시에 출근하고 NSC 또 소집 안 하고, 또 미사일 얘기는 안 하고 뜬금없이 백신 얘기는 하고,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네. 이렇게 답답하다는 거야. 어? 이런데도 뭔가 구속시킬 것이라고 열광하는 페북 우파들 보면 이리 단순하니 좌파의 정권 뺏겼다가 겨우 찾았나. 쭉 놓아야 돼. 윤석열, 김건희는 무속신학에 심취된 이단이며 친북 좌파입니다. 조국 제거와 동시에 대권이 목표였고 뭐 쭉 노는데 저도 5.18을 흠뻑주문에 느꼈다는 것 때문에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 하면 지지철회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실망이. 아니 이거 보세요. 예.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거와 예. 정책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정책 결정을 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 경험이 없다고? 정치 경험이 없어서 예. 실수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부터 또 대통령 선거 기간 그리고 당선인 그 시절 60일까지 네. 보면은 네. 정치 경험이 없어서 나오는 실수가 아니라 네. 근본적 문제가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그 말씀 잘하셨어요. 네. 근본적으로 이분이 이념이나 있잖아요. 이념 성향도 문제고 그다음에 신념 그걸 하여튼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보수 우파 네. 국민들의 생각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분의 특이한 게 1년 동안 뭐 당 이제 선거 운동 기간 중 또는 당선인 시절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 후에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수라는 입을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입으로 보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자기 그 부인 김건희 여사도 보수라는 얘기 한 마디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좌파 얘기는 한 적이 있어. 좌파. 좌파다 또 스스로 자 우리는 좌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수라는 얘기 한 적이고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을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저 근데 지금 이번 취임사에서 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얘기를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체제거든. 그럼 뭐 건국정신을 잇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름 색자를 들은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나는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계속 그 뒤에 행보가 이분은 정체가 보수가 아니라 보수가. 그래서 이게 내일 모레 5.18 기념식 간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다들 참가하라. 그 다음에 장관, 그 다음에 수석 비서관 다 그 참가하라 얘기했잖아요.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그만큼 중요한 행사다 생각이 본인이 생각하는 거고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가지고 한 적이 없거든. 거기에 이제 5.18 정신을 다시 강조하면서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공약을 다시 확인할 거라고요. 그러다면 이 사람은요, 완전히 보수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정체를 완전히 이제 대통령으로서 확인하는 거죠. 재확인. 그래서 이거는 보수 국민들이 이거 완전히 정리를 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걸 할 행동 방향을 정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취재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완전히 바꾸도록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그런데 나는 보수가 아니다. 나는 좌파다고 천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지난번 4.3 군 당선인 시절에 4.3 기념식 가서 한 행동이나 이게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뭐 김대중 대통령 존경한다, 그다음에 5.18 헌법 전문의 이 이야기가 계속 일관되게 이분의 그걸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 국민들이 그걸 정리를 해야 돼. 아,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라고 생각하고 보수 정당 후보라서 무조건 지지해서 표를 찍어줬는데 당선되고도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대통령이 일단 되기 위해서 한 선거운동의 일환이 아니었다. 아하. 진심이 나는 보수가 아니라는 거를 밝혔다는 거지. 그래서 왜 우리는 보수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재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보수로 낙인 찍히는 걸 굉장히 기피한 거고, 그 다음에 좌파적인 행보를 계속 끊임없이 일관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18에서 다 드러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구속의 주역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달성 사저 방문해서 공개적으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현재까지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아니, 그건 이제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안 됐기 때문에, 때문에 그거는 뭐좀 성급한 것 시간적인 같은데. 근데 여유를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줄일 만도 간접적으로 하죠. 느끼는 거야.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달성 사저까지 가서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약속을 했으면은 최소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죠? 전부 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인사들을 요직의 장관 뭐 이런데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관 이런데 요직에 다 종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확신을 못 가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의심을 하는 거지. 탄핵하는데 탄핵하고 아주 구속하고 악랄하게 앞장섰던 그렇죠. 그러니까 A급들만. A급 어떻게 보면 A급 뭐 전범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범 주범이 탄핵 주범 A급. 탄핵 주역들을 이러면 한동훈 뭐그 양반이 그 완전 그저 칼잡이 그냥 행동파 행동대장 했지 않습니까? 구속하고 그 죄를 뭐 엮어서 뭐저뭐 온갖 그 법전에도 없는 갱생의 공동체니 뇌물죄로 뭐 엮고 막 이래가지고 그저 국무부 장관 한 것부터 해서 줄줄이 놓아요. 그럼 우리 제동님은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죠. 들 리가 없죠, 저는. 그리고 거의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자기 입으로 탄핵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그 잘못됐다.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한적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어떻게 명예회복까지 가겠느냐. 그게 확신이 안 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유영하 변호사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 그러면은 대구시장 후보도 사실은 이제 경선을 붙여가지고 유영하 변호사가 떨어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성을 선거는 아예 그냥 2인선 으로 못을 박아버려 가지고 유영하 김재원을 낙천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물먹인 거지. 그렇게 보세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식에 참석을 으렁구렁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다해서 정중히 모시겠다 했는데 뭐 하여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게 좀 여우를 한것 같은데 유영하 변호사가 원래 그전 토요일인가 뭐 금요일에 발표하기로 공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미뤄가지고 취임식 끝나고 이동 중에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그좀 어떻게 보면 꼼수를 쓴 거죠. 그럼 제동님은 김어준이 주장하고 똑같으네? 아니 김우주 그 김어준 뭐 주장이 난 맞다고 보는 거네? 김우주 그 방송도 저는 안 보는데 김우주가 그런 얘기 했다 뭐 어떻게 일치하는 거죠. 아니, 기사는 나왔잖아요. 네네네. 원래는 전주에 주말에 하려고 했는데, 예.
박 대통령 참석하는 것이 이제 확인되고 예, 예, 예. 바로 뒤통수 때린 거다. 이거 예, 아니에요? 예, 예. 거기 공감하는 거? 그럼요. 아, 뭐 좌파라고 무조건 틀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는 뭐 나중에 좀 하고요. 예예예. 예, 예. 이게 여러 가지가 참 믿을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해서.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네네네. 보수의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문제를 놓고 사실 지금 완전히 내전이잖아요. 기다려보자. 응? 네. 그런 세력이 있고.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건 본질의 문제다. 아, 그래서 뭐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네, 예, 예. 근본적으로 이념과 철학과 노선의 문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응? 그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이분을 기다릴 것도 없는 게 이미 거의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5.18 기념식에서 벌써 이거 5.18 기념식에 아까 뭐 동원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가시키고. 근데 하여튼 거기에서 하는 결정, 그 은행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할 건데 이미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분의 완전히 이거는 그냥 정치 경험이 없어서 하나 시행착오 소소한 시행착오 차원이 아니고 네. 거의 지금 이분 하는 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이념적이고 신념화돼 있다는 거예요. 신념화.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확실히 인식을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의도적이고 그죠? 의도적이고 신념화돼 있다는 거죠. 어떤 정치적 식견이나 정치적 경험이 없어서 또는 순진해서.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치라는 것에는 예, 분명히, 예. 의도적이고. 예, 예. 의지가 있다. 의지가 실려있다. 아, 의지가 분명히 실려있다. 실려있는 거야. 그것을 국민들이, 보수 국민들이 아직도, 그래도 보수 정당 후보로서 대통령 출마해서 우리가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럴 리가 있나? 이게 아니라니까? 나는 보십시오. 그러면 보수 국민들이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그걸 정해야 돼. 계속 무조건 지지할 거냐? 예. 아니면 비판적으로 할 거는 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대통령 됐으면 어떡하겠어요? 똑바로 하도록 계속 그걸 저 비판을 할 거냐? 비판적 지지를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철회하고 다른 대안을 모셔할 거냐? 하. 그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니까? 아니면은 저 1년 내에 내려오라는 거지. 예, 고칠 수가 없으면. 그게 고칠 수 교정이 없으면. 교정이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그렇죠, 그렇죠. 교정, 코렉션. 네. 그러면은 완전히 보수 정치 세력을 핵심 계획을 하나 해줘요. 개편을 해줘. 보수 정치권을 개편을 해서 완전히 정권 안에서 새로 창출을 한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냐. 아, 이렇게 뭐 뻔하게 엉뚱한 길로 가는 걸 어떻게 지켜보냐고. 위티스님이 뭐라 했냐면 김정은한테 눈 뜨고 나라 상납하게 생겼음. 그 아까는 매국 한다고 그랬잖아요. 매국. 그다음에 그리핀님은 윤파 탈출은 지능수지다. 아, 아픈 얘기네. 윤파 탈출은 지능순? 지능순. 자, 그런데 이제 보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 예, 예. 어떤 대세를 중심으로 뭉치자는 거예요. 아주 입에 달려 있는 용어가 뭉치자는 겁니다. 보수는 진영 논리로. 아, 예. 그게 이제 그게 애국인 줄 알아요. 나는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과정을 겪으면서 진영 논리가 원래 예. 좌파에서 기원된 그렇죠. 논리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진지전 뭐 이런. 예, 예, 예. 예, 예. 네? 그래암시의 예. 뭐 진지전. 예, 예, 예. 그런데 보니까 예. 대한민국의 진영 논리는 그건 우파였던 거예요, 원래.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남이가, 그리고 예, 이제 강자. 예. 강자일 때 그 강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미덕이고, 그게 하나의 전통이고, 그게 애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이런 게 그게 제가 저 좀 그런 말 저 가능한 잘 안 하는데 네. 조선 시대 노비 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노비 근성 있잖아요, 노비. 그 주인들 눈치만 보고 주인한테 이렇게 눈치 보고 거기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일도 좀 편하게 하고 먹을 것도 생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완전 노비 근성이야, 그거. 나는 그 보수가 그런 근성은요 정말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수가 이렇게 지리멸렬한 거예요. 그런 근성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저 한번 보세요. 저 완전히 저게 무슨 저 정신이 또 제대로 박힌 사람들 그 정당이냐고. 영혼이 없잖아요. 이념도 없고 신념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정의도 없고. 하여튼 샌데를 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샌데 붙여가지고 우선 저 그냥 빌어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강자거나 네.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네. 그 국민의힘을 평생 지지해야만 국민의힘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응? 네. 이제 그런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에서 나온 그 권력자가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 대통령 탄핵은 억울하다, 인민재판이다 라고 막 태극기 나와서 떠들다가 예. 윤석열이가 나오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잊어버리는 거야. 예? 잊어버리... 근데 자기들은 그게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밀려나는 거지. 그치? 잊어버린다기보다는 예. 우선 이쪽에 자기들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러다가 그러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고 뭐 공감을 하면서 비겁한 거죠. 근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윤석열이가 이제 지고지선인 거지. 응? 그게 제일 잘 나간 쪽을 붙는 거지. 자기한테 이익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보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아주 그 보수의 정말 그 원래 그 저 같이 하고는요 맞지 않는 굉장히 비겁한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정권 예, 예. 때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붙는 거야. 박정희 때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붙고, 전두환 때는 전두환한테 붙고, 노태우 때는 노태우한테 붙고, 김영삼 때는 김영삼한테 붙고.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이 왔거든. 예. 그러니까 김대중은 저건 뺄갱이고, 이제 노무현도 뺄갱이고. 어? 예, 그것도 요가 좋으니까.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보수의 진영 논리라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바로, 김대중을 뺄갱이라 몰아버리고, 노무현도 뺄갱이라 몰아버리고, 물론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양반들은 애국심이라 생각하는 거야. 응? 그런 것 같아요. 애국심이라 예, 착각하는 예. 거지. 예, 예. 그건 애국심이 아닌 거지. 지금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는 그 과정에서 이 보수의 민낯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체질이, 그런 체질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후보가 탄생할 수도 없었고. 결국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보수가. 그게 다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부였다면 보수가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가 있었지. 오히려 예,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65, 70%까지 됐으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특이한 거예요. 그중에 보수는 절대적으로 윤석열로의 정권 교체를 만약에 바랐다면은 보수 전체가 예. 단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엄청난 차이 났죠. 엄청난 차이로 이길 수 최소한 한 0.73%가 아니고 10% 이상 차이로 이겼죠. 이겼지. 예. 압도적으로. 예. 그리고 그게 지난 대선 때도 그게 쭉 내가 느꼈다니까. 저도 처신하기 힘들었어요. 네. 뭐 저 자신이 막 한 출마 선언까지 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아 그 윤석열 지지하는데 그래 저 보수들 뭐 아, 내가 왜 윤석열 꼭 지지해야 되느냐. 야, 비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좌파 취급해요, 심지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결국은 뭐냐면 보수가 대동단결을 하지 못하게 된 게 바로 그렇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다음에 강자 쪽으로 줄을 쓰려고 하는 예. 그 성향이 만약에 100% 했다면 예.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거지. 예. 문제 보수가 문제의식이 다 없었다면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이겼죠. 예. 근데 사실은 그러한 보수 내부에 그래도 저 정치를 바라는 분들 예. 덕분이라기보다는 때문에 윤석열이 잘못하면 안 될 뻔했어요. 안 될 뻔했죠. 안 될 뻔했다니까. 아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마지막 악재가 좀 그 부인 돌출지 부인 뭐 이거 법인 카드 그렇죠. 법카. 법카 사건 등등이 안 생겼으면 보장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그렇지. 완전히 지금 완전 저 도둑놈이네 이렇게 봤거든.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아마 많이 빠졌을 거예요. 네. 아마 그거 안 써져 있으면 보장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보수의 분열 때문에 네. 이재명도 물론 좌파의 분열을 겪었죠. 네. 이재명도 뭐 좌파가 단결했으면 이재명도 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할 거겠지만 또 바꿔보면은 보수가 분열을 하지 않았으면 예,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개연성이 하나 있었고 예, 예,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잘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수가 형편없이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때 이재명 후보가 보수 분열책을 더 세게 썼으면, 응? 네. 그런데 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지. 더 세게, 네. 내가 지지한다고 나갔으면, 네, 개성하겠다 한번 했으면 뭐. 그 나갔으면은 이기는 거야. 맞아. 근데 막판에 이재명이가 그 배팅을 못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에서도 그 말씀 몇 번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게 이재명이가 이승만 박정희라고 하는 그 두 분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그냥 완전히 적극적으로 그냥 막 때렸으면은 그건 이재명이 이기는 거야. 그게 전공법으로 그냥 이거 뭐 나중에 어떻게 됐든 일단 대통령 되고 보자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했으면 이겼어요. 왜냐면 윤석열 당시 후보는 어정쩡했거든. 아직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승만 얘기를 안 한다니까. 희한과 희한한 사람이야. 그렇다면은, 자, 그런 이제 상황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시절과 이제 지난 5월 10일 출마, 이제 그 뭡니까, 취임식까지 했어요. 네. 네. 했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로 보수 우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면으로 자극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보수 그걸 좀 한번 얘기해 보죠. 올 8에 이제 아까 저 결정적으로 그렇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정체가 드러나요. 정체. 정체성 얘기하잖아. ID, identification. 예? 이게 온 국민이 특히 보수 우파 국민들이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이번 5월 18일, 이번 5.18 민주화 기. 자, 그런데 이제 5.18에 이제 참석을 해요. 네. 대통령 참석을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네. 그 다음에 당정청 모조리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요란하게 참. 자, 거기서 만약에 개헌을 해가지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한다면. 예. 그 연설할 거 아닙니까? 그 예. 추모사. 그게 당연히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100%. 100%죠.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해야죠? 지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 초년생이니까 기다려봐야 된다. 또 하나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지지하고 봐야 된다. 네? 아니면은,
이걸 사사건건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투쟁에 나서야 된다. 근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네? 예? 선거운동 기간부터 당선인 또 신분에 또 두 달 동안 또 지금 저 취임 후 저 일주일 됐는데 예, 예. 너무 그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당선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얘기를 하죠. 지금 그 시기는 지났어. 5.18에 이번에 가서 예. 그 뭐 님을 위한 행정고 부를 거 아닙니까? 부르고 그 많은 인은 막 국회의원 다 들어가가지고 장관 뭐 수석비서관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님을 위한 행정고 막 힘차게 부르고 그 다음에 연설하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엮겠습니다! 또 할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야, 그 딱 그 순간부터는 단절해버려야 돼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접고 새로운 길을 모셔갈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생각에 좀, 과한 주장일지 몰라도요. 제기가 안 된다니까? 제기불능. 이분의, 뭐냐면, 이념 체계가, 신념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 순리대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는 뭐 신문 칼럼을 통해서 의견 제시해서 바뀔 분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뭐 바뀔 분은 아닌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고. 대통령 자체를 바꿔버려야지. 대통령은 안 바뀐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보수의 가치를 구현을 못한다. 제 양만 통해서. 네. 그럼 대통령은 안 바뀐다. 그럼 뭐 대통령 생각이 안 바뀌는데 정책도 안 바뀌고 당연히. 어떻게 바뀌어요? 나라는 지켜야 되고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그 어떻게 해요? 대통령을 바꿀 수는 밖에 없잖아요. 그 논리적으로 대통령을 어떻게 바꿉니까?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뭐 제가 있어서 끌어내렸습니까? 밀라니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그 아니 저항권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그 추상적인 이야기냐 무슨 방법으로 아이고 오아시스님이 지금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아 오아시스님 심재동님에 관한 이 홍보물을 붙이셨네 아예 그 우리 심재동님의 선친께서 박정희 대통령님과 동갑으로 예, 예. 1917년생이시네요 예, 예, 예. 일제시대 교사 경력 아, 그 재동님은 박통이라는 별명이 늘 따라다녔고 아 심하다 눈깔새 TV를 특정 개인의 홍보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 딸도 결혼을 5월 16일에 하셨고 결혼도 5월 16일에 하셨고 37년 전에 예, 예. 이 따님이 오아시스예요?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이기 잘하시죠? 아니 우리 딸 그 첫째 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아, 연배가? 연배. 오아시스라는 분이? 예, 그러시죠 자 하시죠 뭐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니 뭐 얘기하냐 아, 예,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국민들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다시 해서 자 그러면 우리 제동이 볼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예.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할 수 없죠.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면은 헌법 전문에 실제 실행을 못하도록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근데도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민주당은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실행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탄핵시켜요, 탄핵. 그때는 탄핵시켜버려야 돼, 대통령. 아니, 탄핵을 시킬 수가 없죠. 아, 반국가 행위인데? 아니, 우리 심재동님이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국민이 어떻게 탄핵을 시켜. 아, 국민들이 탄핵을 시키려면 민주당이 시켜야지. 탄핵이란 건 국회에서, 임피치먼트, 그 대통령의 권한을 중단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렇게 탄핵이란 나라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감정적인 표현이지. 그런데 밀란을 일으키겠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되지. 아, 밀란은 아니고 저항권이죠, 그게. 밀란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 어떻게 보면 그 반국가 행위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거는 그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거든. 예. 예. 야. 그래서 정말... 나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엮고 그런 식으로 좌파적인 또 사회주의자 같은 행동을 하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은 나는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니까 예컨대 보수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보수 우파 국민 입장에서는 예, 예. 어떤 재고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웬만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해야지 보수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그렇죠. 그게 이번에 저... 그 기준의 네. 하나가 5.18 문제인데. 네. 네, 네. 사실 그걸 보수 우파들이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지. 왜냐면 5.18 왜곡 특별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 아, 그 5.18에 또... 대해서 조금의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도 감옥에 가게 돼 있잖아. 벌금을 물거나. 그러니까요. 아, 그게 또다하면 따다하면 그런 법으로 가지고 그 중형이나 중벌을 받게 되죠. 예, 막을 그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제 그런 문제와는 별개로 예. 윤석열 대통령이 5.18 헌법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예. 이건 심재경이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죠. 아니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조금 길답니다. 근데 미국 헌법 있잖아요. 네. 헌법 전문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전문이라는 거는 전문이라는 전체 거. 그 뒤에 놓는 각 법 그 헌법 조항을 예. 한마디로 압축한 프리페이스잖아요. 그래 헌법 전문이 그렇게 많지 않 강론에 안 들어간다니까. 그렇지. 근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라는 것이 하나의 강론이잖아요. 네. 헌법 전문 전체를 그저저 5.18 그 정신이 예.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왜 그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은 5.18 정신에 따라서 그 국가 통치도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그저 국민들의 삶의 방식도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 수긍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감할 수가 있냐이지. 공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 제시돼야 되거든.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 중에 5.18에 대해서 그 성격을요. 네. 물론 민주화 운동 저항권 행사를 인정을 하면서도 방식은 완전 폭동이라고 보잖아요. 폭동. 아니,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그러한 그 시각을 가진 분이 있는데, 그렇지. 그걸 전체 국민의 뜻으로 해서 헌법 전문에다가, 모든 국가의 가치가 이 5.18 정신을, 미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전문에 연결된다는 의미는, 그거는 그 5년 임기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유구한 역사를, 70년 넘게 된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히 그냥, 올바른 정신 하나 가지고 다 구속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냐고요. 그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거.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굉장히 보수 우파 국민들을 굉장히 이분은 안정이 없는 것 같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뭐라 해도 이 사람들 날 지지할 거야. 내 아이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걸 함부로 행동하면 못 한다니까요. 근데 보수 우파 국민들이 이걸 보여줘야 돼. 야, 너 그렇게 저 대통령이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리고 움찔할 정도로 어느 정도 의식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강하게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 저항권은 이전에라도 비판이라도 확실히 말을 할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해서 일을 그르치 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다니까요. 지금 이제 청와대 해체했지. 그러니까요. 용사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4.3 제주도 그 추념식에 참석을 예.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용인이 안 되는 발언을 했죠. 그죠?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국가폭력 이야기.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저 문재인 정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문재인이가 가서 한 이 국가폭력에 네. 의해서 정의를 짓밟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한 그 순수한 이 국민들의 항쟁을 국가 권력이 무참하게 짓밟은. 예, 예. 네? 학살. 예. 이걸로 설명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규정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동조를 했죠.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또 국민의힘도 전부 다 동조를 했고. 예. 아니, 근데 정부 수립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이번에도 취임사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좋은 체제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서 건국으로 하려는데, 그리고 유엔에서까지 그 인정한 절차를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거를 반대하는 그 남로당 봉기를 진압한 경찰과 국군을 갖다가 완전히 제약시해버렸잖아. 그리고 그 봉기를 주동한 사람들을 용서해버리고, 그게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잖아요. 예? 근데 이미 지나가버려서, 이미 읍질에서. 그런데 5.18에 가서 또 그랬나? 이거 뭐, 돌이킬 수 있는. 이제 오늘 5월 16일이니까, 내일 모레 이제 가서. 모레. 이미 연설문까지 갔었을 거거든. 그럼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오늘쯤, 뭐, 5월 저녁이나 내일쯤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내용의 발언을 할 것이다. 이제 다 이제 언론에 나올 거거든. 언론 프레이 할 거라는 예, 거. 그게 이제 5.18 헌법 예, 예. 개헌이라는 거지. 예,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얘기도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정말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집어넣는 문제에 대해서 예, 예. 국민들이 반대가 많을까요? 찬성이 많을까요? 그, 나도 모르겠어요. 의외로 찬성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 저, 민주당 지지하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하는 이런 비율을 보면요. 거의 네. 50%를 육박하고 있잖아요. 40안. 어? 그 조금만 더 보통 절반에 넘어가. 그런 분들 다 지지할 거거든. 찬성할 거거든. 그 걱정스러워. 우리나라 참 이거 특이한 나라예요. 그렇게 공산주의자들한테, 나라를 뺏길 정도로. 그렇지, 당하고서. 당하고도, 6.25전쟁. 이야, 그 정말 나는 특이한 그 국민들이에요.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뺏기고, 얼마나, 어? 그래 봐야, 손해를 봐야 그렇게, 이걸 정치를. 그건 차리나. 이제 우파의 시각이고. 예, 그렇죠. 그건. 좌파의 시각에서는, 피해를 당했다고 보는 거지. 자기들이 당했다는 거지. 자기들이 당했다는 거지. 그렇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당했다고 하고. 이게 이제 전쟁의 어떻게 보면 그 상처가 네. 아직도 있는 거죠. 6.25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공산화를 시도한 건데 네, 네. 그게 실패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인민군과 중공군만 내려와가지고 개입한 전쟁이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토착발갱이들이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게 6.25전쟁 전부터 한 거잖아. 그렇죠. 사상 같은 거는 6.25전쟁 네. 전이잖아요.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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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 토착발갱이. 아, 대한민국의 나라가 아예 건국되기 전부터 한 거란 말이야. 그게 그게 건국되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을 일으켜서까지 또 하고. 그럼요. 이게, 그게 토착발갱이들. 제주 4.3이라는 게, 네, 네. 제주도 안에 있는 남로당 한마디로 말하면 토착 빨갱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예.
그 토착 빨갱이 빨갱이의 우두머리가 김달삼이. 김달삼. 예. 그 김달삼이가 박헌영의 지시를 받아서 일으킨 무장 폭동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통령 당선인이 가서 자 제주도는 이제 제주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럴 그런 예, 것이고 예,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 예. 6.25 전쟁 때의 90% 이상이 공산화가 된 경험이 있잖아요. 네? 네. 예, 예. 저 어디입니까? 통영에서 대구 칠곡 네? 이렇게 그 낙동강 낙동강 전선이 딱 그 예. 지역만 공산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그 지역만.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보수의 심장이 나는 거거든. 사실은. 네? 그 지역을 빼고 90%가 공산화가 됐으니 그 공산 세력에 김일성한테 부역했던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재인 지지도가 한국 갤럽에서 막판까지 46%가 되는 그 배경이 뭐겠냐 말이야. 그게 6.25 전, 그 조금 전에 그 낙동강 전선 때 설명했던 지명을 제가 경남 하마리 고향이잖아요. 네. 딱 그게 낙동강 전선이야. 근데 거기에 경남 지금 창원 진전면이라고 있어요. 그 뒤가 유황산이라고 있어요. 유황산. 그 유황면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 유황산 갓댐산이라고 그래서 갓댐. 그게 저 미군이 엄청나게 그게 결전이 이루어졌다고. 그래가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근데 거기 산에 밑에 진전이었는데 그게 뭐냐 노무현 장인이 살았다고. 김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전이에요. 진전. 진전이란데 예. 그게 어디 하만. 하만. 그러니까 지금 창원군. 창원군 진전면. 창원군이지 지금. 네. 그래서 진전하고 그 소위 여왕산을 넘어가면 하만군이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 노무현 장인이 권오석이지. 그렇죠. 권오석. 거기에서 이게 이제 남도당 그걸 하면서 그걸 했다고 막 네.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손 더듬어 가지고 네. 그 사람 죽이고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못 살아서 여기에 하면은 그 진전 사람들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네. 전쟁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두겠어요? 예. 그래서 피해간 게 진영으로 간 거예요. 진영으로 이사를 갔대.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근양숙 여사 예. 이게 쭉 이제 밑에 후손들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 그게 워낙 그 격전을 치르면서 예. 그게 막 공산화가 됐다가 하루는 이게 공산군이 점령을 했다가 예, 예. 다음 날은 또 우리 국군하고 미군이 점령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한 그 비극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념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그 민감한 문제인데. 민감한 문제?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거침없이 거칠게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안하무인이야. 그래서. 안하무인이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용납 못 한다니까요. 내가 절대 제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념 문제, 이거만 이렇게 하는 건데 용납 못 해요. 심재동님. 아, 저도 대통령 출마까지 한 사람인데. 윤석열. 그 뭐 겁날 게 있어요. 아, 그렇지. 용납 안 한다니까, 저는. 그 대통령 출마. 반 윤석열 투쟁이 났을 거야, 나. 만일에 이번에 그 이념 문제를, 정체를 완전히 그냥 좌파 본색을 드러내면은, 그걸 공식화 하면은, 좌파 정책을 공식화하면 저는 그냥 안 된다. 그리고 보수 우파 국민들도 그냥 있으면 안 되지. 무조건 지지를 어떻게 해요? 빨갱이를 지지하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수 우파 정당에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옹립을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완전 좌파더라. 자파들이더라. 그걸 완전 속았다 하면 그냥 있으면 안 되지. 그 무효화해야지, 무효화. 근데 이제 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네,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어디서 파생이 되냐면 윤석열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네.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도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보수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있겠죠. 네. 항상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소위 말하는 네.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에 이 사실 자기들은 보수라고 하는데 예, 예, 예. 이게 사실은 암적인 존재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정신을 훼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윤창균 칼럼 세상 TV에서도 예. 대선 선거 운동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3의 후보 뭐를 예. 찾으셨고 그다음에 도저히 또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좀 바꾸어 가지고 보수 후보답게 좀 만들려고 노력하신 것도 제가 기억을 나는데요. 그 알고 보니 현재까지 전혀 바뀐 게 없어. 오히려 드러나는 것마다 이 정체가 실망스러운 거야. 반대야 오히려. 보수하고 반대 좌파적인 그게 그 정체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윤카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참 우리 대한민국의 5% 미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신데 우리 윤카세 TV 시청자 여러분들의 앞으로 역할이 중요해요. 네? 과연 윤석열이가 이 5.18 개헌 선언이죠, 일종의. 네. 5.18 정신 개헌 선언을 할 경우에 우리 보수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윤칼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반대 투쟁을 해야 되고요. 벌써 지난번에 저 꼬리 하나 내린 게 있잖아요. 예. 금수완박 이 법 통과되면은 국민투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재훈이가 당선인 비서실장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선인한테 건의하겠다는데 당선인도 비슷하게 뭐 동조하듯이 막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 딱 꼬리 내려버리잖아. 국민투표였다고. 국민의당부터 이준석이부터 국민투표 그 금수완박 안 한다. 뭐 핑계는 뭐 시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또 이거 이제 이건이 안 된다는 얘기 하는데 꼬리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주 비굴하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참 정말 단단한 각오로 임해야 할 문제죠. 사실은.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은 저건 완전히 이제 수박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골수 좌파입니까? 예. 그럼 두 세력이 손을 잡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이제 붙이면 과연 이게 어떻게 나올 거냐? 그 제가 보기에는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예. 국민의힘이나 변화물의 그 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념적으로는요, 정체성이 사실 구분이 안 돼. 국민의힘 자체는 더불어민주당 당연히 좌파, 사회주의적인 새끼가 많잖아요.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그게 없어요. 이미. 저 보수 정당 아닙니다. 저 보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거. 심지어 대북 정책 어제 중요한 말 나왔어요. 태영호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대북 정책을 민주당 그 정부에 등 정책을 이어달리기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민주당이 한 문재인 정부에서 한 대북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야 된다는 의미를 했어요. 권영세 통일부장관한테 질문했는데 이걸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랬지. 그렇게 저 그 양반 웃기는 사람이야. 아 태영호 이분 내가 직접 만난 적도 있어요. 완전 그 본색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지.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야, 참 한가하대. 문재인도 대북 특사로 보낼 용의가 없는. 그런 이야기. 뭐 북한에 백신 보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요 구분이 안 된다니까 이런 거죠. 특히 이념적인 정체성 문제는
그건 안 돼요. 내가 볼 때 태영호 의원은 예. 정의당으로 가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주 그 참 희한한 경우에, 그죠? 나 이제 북한에서 탈출했다고 하길래 상당히 강성 우파일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이제 본색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무슨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하고 북한에 뭐 백신을 보내자. 어? 예. 뜬금없이. 응? 어떤 설득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벌써 오염이 돼가지고 정치적 포퓰리스트가 돼가는 거예요. 다. 포퓰리스트. 지금 윤석열이 딱 행보 딱 그거다. 완전 기회주의지고. 그다 사기성 포퓰리스트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은, 어? 하는 거 보세요. 뭐, 요즘 뭐, 뭐지, 광장시장도 하고, 뭐, 어디, 뭐, 신세계 백화점 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등등 이런 나타나는 게요. 뭐, 김건희 아이디어인지 난 모르겠는데, 딱 전행적인 그런, 그, 포퓰리스트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태용호, 이런, 뭐, 이런 것도 막, 전부 그거야. 뭐냐, 이게 좌파가 세력이 드세니까, 그게 잘못했다가는 막 작살나니까. 그렇지. 어? 거기에 영합. 거기는 영합하는 거야. 근데 보수는 또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아주 못된 걸 배운 거지. 예. 그러니까 아주 못된 걸. 예컨대 좌파한테 찍히면은, 예. 지난번 선거 때도 보니까, 예. 아주 힘들었거든. 예. 빼도 못 추린다. 총선에도. 그러니까 계속 좌파한테 부역을 하면서, 예. 이제 보수의 권력을 이제 빨대 꼽고서 빨아먹는 거지. 네. 그러다가 이제 태영호 같은 경우 된통 혼날 수가 있지. 이게 딱 와서 이제 보수들을 접해 보니까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자기가 볼 때는. 보수는 이거 완전히 멍청한 거거든. 아, 이게 무시하고 있다. 태영호 눈으로 볼 때는 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네, 어? 네. 이거 뭐 완전히 이건 뭐 처세주의자들 해바라기들. 참 그야말로 북한에서 봤을 때 부르주아 반동 보수 보수 반동세력이야. 예. 무섭게 본 거지. 예. 응? 예. 근데 나는 말하고 싶은 게 태영호가 과연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얼마나 강건한가를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우리가 뭐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김일성 공산주의 세력하고 대결해가지고 우리가 공산화를 막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대한민국의 보수인 거야. 네. 어? 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태영호 같은 경우 그 얄팍한 걸 봤거든. 네. 보수의 얄팍한 네. 얄팍함을. 네. 네. 영어로 말하면 그 얕음을 본 거야. 예, 예, 어? 예. Shallowness. 어? 예, 예. 이걸 봤는데 그러다가 태영호 내가 볼 때는 이걸로 이제 국회의원 끝나야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네 번째 질문도 실업자의 길을 걸어야지. 예, 예. 그냥 하나의 직업적 정치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강남에서 두 번 다시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유, 나도 참. 자, 그 얘기 이제 이 정도 하고 우리 저 심재동님이 지금 윤카스에 출연한 게 한 20일 전에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전에 나오셔가지고 아, 예, 예,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왜 참석하느냐? 아, 예, 예.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예, 예, 예. 지금, 이거 지금.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예, 예. 그 윤석열 조금 더. 빨리 하세요, 지금. 아니야, 진짜. 열받게 하지 마시고. 주제 1에서 2로 넘어간 것도 몰랐네. 이게, 제가 어제 좀 쭉, 뉴스나 이런 걸 좀 접해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사 있잖아요, 인사. 예. 이거 심각해요. 그 윤석열이 그 어느 국민의 대통령인가 이제 저 주제 제목 있잖아요. 이미 그거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 얘기. 예 말씀하세요. 윤석열 개인하고 인연 없는 되는 사람들하고를 위한 대통령이야.
한마디로 이야기해봐요. 아, 이분이요. 윤, 자기와 연고가 있는. 없으면 끝이야. 아, 국민이 아니야. 그 검찰이든. 근데 중요한 검찰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이 증언한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은 자기 사람만 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다. 검찰에 아, 있을 때. 검찰에 있을 때부터. 자기 사람만 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다. 이게 내가 이 이야기 듣고 아 짚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 저 검찰 인사 대통령 인사에 보면 전부 있잖아요. 검찰 수준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총무 딱 검찰 동기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시원 뭐 공직기강 비서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 사람은요 25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윤석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성비하고 벤테 외설 시인 이런 이야기 놓아잖아요. 근데 총무비서관이 그냥 완전 집사인데 이걸 임명해버렸죠. 왜? 25년 동안 같이 있었다니까요. 또 그 다음에 주준희 법무비서관, 복두기 인사기획관, 이현우 인사비서관, 강인고 부속실장 이 양반도 20년 같이 근무했네. 윤석열 지금 대통령하고. 좋게 말하면 한 번 쓴 사람을 계속 쓰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사람만 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다. 검찰 내에서도. 아. 근데 지금요. 저도 공직에 있었잖아요. 저는 제가 옛날에 데리고서 절대 내 임의로 막 사람을 데리고 안 갔다니까. 인사 명령 나는 대로 다 내가 새로 했어요. 그게 원칙이야. 자기 이거 완전 사조직으로 한 거야. 검찰을 자기 사조직화 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한해 있잖아요. 군에. 와이서 저 대통령 돼가지고 한해 첫길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왜 군을 사조직화해서 그걸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전두환 정권 창출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윤석열이 본인이 검찰을 사조직화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걸 검찰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대통령이 되게 해준 자기 사람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 그게 국가가 사조직화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조직화로 전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니까요. 신동보 제동님. 그게 어느 국민의 대통령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내가 그 이거 언제 저는 주제 1을 하시는 줄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거는 꼭 얘기해야 돼. 추상 집 가 가지고 다 운 다음에 이게 아니, 지금 아니. 예. 이거 꼭 이걸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야기하면은, 그, 사주교체 간 게, 강희국 부속실장 있죠? 부속실에, 검찰 그 총장 할 때 여직원 있죠? 까지 다 데려갔대요. 쌍그리, 부속실로. 자. 근데, 그게 비서관급 이상만, 이제, 이게 보도가 돼서 잘 모르는데, 국민들은 쌍그리 통째로 옮겼다고 그러더래요. 여직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것도 검찰 출신, 전부 검찰,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이건 이제 지금 아직 그 검토한다고 그러대요. 이완규 법제처장, 이거 아시죠? 예. 이거 특검 출신이잖아요. 그냥 근영시에 뭐 통일부장 말할 것도 없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아, 국가보훈처장이 무슨 박민식이 자기 아버지가 울람진에서 중령 때 저 전사했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국가보훈처장 시켜요. 본 행정이나 이거 어느 정도 안보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하고 인연맺은 사람, 자, 자기 사람 위주로 이상민, 국가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부지럽다님은 이상민 판사 출신이다. 이상민 네. 판사 출신입니다. 예, 네, 판사.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저, 그 행안부 장관이 검찰을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 경찰 또 잡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완전 국가를 하나의 사조직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이 사람, 한국어는. 그 신동보 제동님의 참 날카로운 문제 의식이죠. 이게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존경합니다. 아 저는 용납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한 자리 저 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 저한테. 아 차라리 뭐 해서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보 쪽에 뭐 좀 그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 정말 노 땡큐다. 고마운데 난 노다.
무슨 그거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개인적인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고. 아, 네. 이거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지. 아, 개인적인 이야기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공중파에서. 그 정도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는 하고. 예, 예, 예. 이제 한 10분 남았습니다만. 예, 예, 예. 박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사회자가 이제 이게 사회를 보는데도 다시 역주행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취임식 참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참석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참석한 이후에. 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 장소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됐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볼 때. 일부는 그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네. 그래서 참석함으로써 얻은 뭐 약간, 덕이랄까? 또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 그 건재한 모습. 뭘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 예. 굉장히 그, 저, 시선이 집중된 그, 행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공개 석상에서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의 건재한 그 위상 예. 이것을 국민들한테 이제 뭐 국내외 다 보여줌으로써 특히 지지자들한테 좀 위안을 드린 것 같고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완벽하게 건강이 다 회복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너무 이제 걱정할 단계는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건강을 더 회복하시면은 뭔가 다른 그 모습을 우리가 희망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게 좀 희망의 그 뭐 메시지 주신 것 같아. 무언의. 그런데 이제 예. 박 대통령의 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입장에서. 근데 한 가지 또 비판적인데. 예. 그 제가 또 그 일부는. 저 윤석열 대통령에 좀 이용을 당한 거는 틀림없다. 왜냐면 그 갖춰준 거거든. 그 이용을 당했다고 보시는 거나. 당한 측면이 있다. 측면이 있지만은 또 역으로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을 공천을 공천 문제와 박 대통령이 그 취임식에 참석하는 문제는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래 뭐 꼭 연결.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예. 일단은 하여튼, 그, 큰 그 그림만 보면은, 뭐 그런 거 수성 어리고, 뭐 공천인 거 떠나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 참석함으로써 취임의 모양을 갖춰줬잖아요. 그럼 이용당한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반면에 또 그렇게 자기 근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한테, 또,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저, 메시지를 전달한 측면 또, 얻은 것도 있고, 득실이 있는 거야, 득실이. 저는. 다 있어요. 득과 실 중에.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네네. 득이 몇 퍼센트, 실이 몇 퍼센트. 그렇지. 득이 한 55%, 실이 한 45% 이렇게 있나. 그러면은 상당히 실을 받네. 그렇게 봐야지. 아니, 득이 55%. 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득이 55, 실이 45라면 네네네. 실을 많이 본 거죠. 실을 많이 본 거죠. 많이 본 거죠. 네. 그건 왜냐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취임식을 빛내주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는 딱 그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상 사절을 방문해서. 네. 뭐 맹회복 시키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은데 믿지 마라 이거야. 본인의 맹회복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맹회복하는 걸 기대해서는 너무 실망하실 거다. 난 그런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지금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귀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절대 믿을 수 없는 본인의 명예회복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중이 하여튼 자기 머리 자기가 가요.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회복을 아무리 그렇게 뭐 슬쩍 표현을 그래 해도 지금 하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한번 당했으면요. 얼마나 그 5년 가까운 시간을 고초를 겪으셨어요.
근데 그 정도를 따지면 이 사람이 그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 아, 윤석열 이 사람은 자기 출세, 자기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전부 이걸 다 과정에 내가 이용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아, 대통령 돼서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됐으니까 제 힘을 조금 빌어서 내 명예회복을 하겠다, 해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전제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윤석열을 통해서 자기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그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대구 사저까지 찾아와가지고 자기 입으로 명예회복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내 명예회복을 시켜준다? 그리고 내 옛날에 구속시킨 사람이 또 당사자가 그 좀 결자해제 하듯이 명예회복, 그리고 솔직히 대했을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건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무슨 과대평가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제동님이? 예컨대 쉽게 윤석열한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가지고 간단하게 본다기보다는 많이 약해지셨잖아요. 약해졌다? 아, 그러니까 좀 그 심신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힘 있는 사람한테 기댄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명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런, 대통령이 그 명예회복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런 기대하고 싶은 그런 전제가 네. 그런 전제가 예. 박근혜 대통령인 고적 시련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약해진 거 아니냐 정신적으로 예. 그래서 뭐 윤석열이라는 강자한테 의존하려 할 거 아니냐 예, 그걸 이렇게 보는 게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너무 좀 그 아주 심층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 뭐 제가 뭐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 대통령 하신 거 그다음 쭉 이거 드러난 아니, 그렇게 빠져나가지 마시고 아니 아니. 제가 박근혜 대통령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 추측하는 거야 추측하는 수밖에 없거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추측은 이제 그 동안의 그 보편의 상식, 일반적인 그런 걸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추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믿지 마라. 믿고 그다음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이 무슨 본인을 구속시켜가지고 있고 지까지 뺏은 분을 통해서 다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이거는 넌센스다. 전제 자체가 잘못된 그러니까 거야. 명예 회복은 노력은 자기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럼 어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혼자서 못 하시니까 그럼 뭐 정치 세력을 교합해서 뭐 하시든지 그건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나 최저에 난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은 본인 몫이다. 명예 회복은 본인 스스로 일어나셔야 된다. 그리고 지지자들의 힘이 조금 될지언정 지지자들이 명예 회복을 다 시킬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하여튼 독자적인 힘으로 그렇죠 명예 회복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명예 그러니까 진실 규명. 예. 명예 회복. 예.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 사저로 특수방대 사저로 가신 지가 불과 얼마 됐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뭐 좀 성급한 측면이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요 그렇게 하려면은 목소리를 내셔야 돼. 뭐냐? 나 탄핵 억울하다. 나 죄 없다. 그리고 저 검찰에서 그냥 옛날 그 감옥 들어가실 때 처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네. 없는 죄를 엮어서 그래 한 거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지. 그 뒤로 놓은 이야기 하나도 없거든. 지금은 그 얘기를 하셔야 돼. 아니 왜 없어 이야기가? 아니 석방대 시가 나오시가 현재까지 그렇죠. 감옥에 놓은 이후에 나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예, 예, 예. 그, 옥중 서신. 서신에서도, 주요 내용이 그거고. 예, 예, 예. 단지 이제, 그건 생각할 필요가 있죠.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딱 나오자마자. 예.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그거는 좀 청급한 측면이 있어. 예. 아주 그냥, 그렇죠. 현재까지 하신 분은 잘 하셨다니까. 처음에 저, 그 구치소에서 나와서 하신 예. 말, 아주 삼성병원에 퇴원하실 때 하신 말씀도 자연스럽고. 그래서 달성 사조 도착해서 딱 하셨잖아요. 그건 너무 말씀을 잘 하셨어. 예. 근데 저도 그 듣고 막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한데, 이제 그 이후에 그는 뭐 특별히 그, 누가 유영아 변호사. 예. 그 지휘선언한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언젠가 너무 미루지 마시고 하시는 게 좋다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니, 탄핵 이거는 아니 그럼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 없어. 나는 탄핵 이거 인정 못한다. 그 정도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이제 잡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결정 적절한 시점에 예, 예, 예. 적절한 환경에서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예, 예. 분명히 밝혀요. 밝혀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부터 예, 예. 건강이 아직 100% 회복되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예. 일종의 이제 탄핵의 진실 규명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장정에 나서려면 네, 건강이 맞죠. 이 건강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맞죠. 이게 안 되니까 예. 지금 소위 말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네? 예. 뭐냐? 네? 예. 두견새가 울지 않는 거야. 그럴 때 두견새 목을 따는 게 아니라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네? 그 소위 말한 인내력 아니겠어요? 예. 자기의 건강이, 건강도 갖춰주고, 예. 또, 뭔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한 거고. 네? 그렇죠. 아무리 소통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예, 예. 그런 거, 그런 조건과 환경이, 무르익을 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그, 탄핵의 진실 규명, 네. 또 명예회복을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게 독고가 예에서 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저 같으면은 또 울게 한 사람이 또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요? 목을 따는 거지. 네. 울도록. 울도록 한,처럼 네. 기다리다가 안 울면은 울게 해야 돼. 두 개를 그 해야 될 것 같아. 끝까지 안 울면 어떡할 거야? 죽을 때까지 두 개씩 안 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최소한 두 개씩 죽기 전에 울도록 기다리다가 끝까지 안 울면 울게 만들어야 돼. 너무 기다리지만은 말라. 그렇죠. 그게 오늘 결론 내리고 예.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 벌써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도 다 우리가 영양소로 받아들이는 그런 또 성숙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저 힘도 뭐 되든 고생 많으셨고, 윤창중 칼럼상 TV. 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시청할 수 없는 내용.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